자, 우리가 5장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다양한 방법들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여기서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어떤 건지 그런 간략한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CPU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만약에 메모리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올라와서 실행이 된다, 즉 프로세스가 한 개다, 그러면 CPU 이용률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올려놓고, 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올려놓고 수행을 시킴으로써 CPU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고요. 따라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CPU를 어떤 프로세스가 쓰게끔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특정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 강의실도 이미 다 스케줄링 돼 있죠. 어느 시간에 누가 와서 쓰고, 어느 시간에 A라는 교수가 와 쓰고, B라는 교수는 언제 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시간이 다 할당이 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자원에 해당되는 것은 CPU가 되겠고, 그 CPU를 쓰는 것들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세서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이 될 때, CPU를 사용할 때이 스위치, 즉 교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CPU의 이용을 다음에 누가 어떤 프로세스가 해야 되는지, 이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세스 스케줄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런 프로세스 스케줄에 관련된 Q가, 즉 여러 개가 있는데요. Q는 기본적으로 자료구조상에서 먼저 온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잡큐인데요. 잡큐는, 잡이라는 용어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은 이 잡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즉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아도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즉 종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은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게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잡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디큐는 메인 메모리에만 올라와 있고, 메인 메모리에 실제 상주하면서 올라와 있고, 이제 실행할, 즉 CPU를 이용해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은 레디큐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큐는 입출력 장치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큐를 디바이스 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큐가 있는데, 프로세스는 결국 이런 큐들을 결국 옮겨 다니면서 수행이 되고, 또 IO 장치 출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종료까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프로세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 개념을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PCB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큐는 아까 앞에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디 큐,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들에 대한 큐,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 그림이 되겠는데요. 먼저 여기는 레디 큐와 아이오 큐가 있겠고요. 자,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될 프로그램은 이 레디 큐로 들어오겠고요. CPU에서 뭔가 수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IO 오퍼레이션을 수행이 된다 그러면 바로 CPU에서 빠져나와서 그 IO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요청을 해서 레디 큐에 빠지게 IO의 디바이스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있다가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는 수행되는 도중에 뭐 타임아웃이 되거나
특정 타이머가 동작이 돼도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역시 그 타이머에 의해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걸 마치고 다시 레디 상태, 레디 큐로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다 수행이 되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현재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걸 멈추고, 물론 이때 현재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빠져나오면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겠고요. 얘는 다시 그 child 프로세스가 종료를 끝낸 후, 다 마칠 때까지 이 상태에 있다가 다시 ready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자세한 부분은 저 뒤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그 인터럽트에 대한 상황 때문에 다시 레디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케줄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롱텀 스케줄러는 잡 스케줄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숏텀 스케줄러, CPU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잡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레디큐로 작업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레디큐로 넣는 그런 스케줄러가 되겠고요. CPU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레디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쓸수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CPU를 쓰게끔 하는 그런 스케줄러가 숏텀 스케줄러, CPU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숏텀 스케줄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동작이 되고 있고, 롱텀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동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롱텀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되는, 우리가 마우스라든지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을 함으로써 수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잡 큐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고, 결국에는 이잡 큐를 관리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잡 스케줄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스케줄러가 롱텀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즉, CPU 실행은 됐지만 실제 메모리에 올라오는 그 프로세스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잡 스케줄러이기 때문에 이잡 스케줄러가 결국 우리가 느끼는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어떤 그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결정하는, 즉 프로세스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다 보면 계산만 하는, 또 때로는 파일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는 IO 작업, 즉 입출력 작업이 많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프로세스는 계산을 많이 하는, 그래서 CPU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IO 바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IO 작업을 좀더 많이, 계산보다는 IO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잠깐 CPU를 사용하고, CPU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CPU 버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CPU 버스트들이 중간중간 사이에 존재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입출력 작업을 하는,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입출력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IO 바운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즉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CPU 바운드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서 적은 수지만 긴 CPU 계산을 하는, 즉 긴 CPU 버스트를 갖는 경우를 CPU 바운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롱텀 스케줄러가 주 메모리에 올려주는 그 프로세스의 종류를 IO 바운드 프로세스, 즉 IO 바운드만 또는 CPU 바운드만 이렇게 몰아서 올리는 것보다는 적절히 두 종류의 프로세스를 섞어서 메모리에 올려줘야만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면 이 레드큐에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롱텀 스케줄러였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롱텀 스케줄러가 앞에 얘기한 대로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때는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강제로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의 특정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하드디스크로 스왑 아웃시켜지고 거기에 있는 특정한 프로세스를 다시 레드큐에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스케줄러도 있는데요. 그를 미드텀 스케줄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스위치는 문맥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문맥 교환. 그럼 이거는 어느 경우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CPU가 다른 프로세스를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즉 이전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들을 저장을 해주어야 되고요. 새로 이용하게 되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로드해서 쓸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컨텍스트 스위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전 상태의 프로세스의 PCB 블록을 갖다가 저장하고 새로 수행될 프로세스의 PCB 블록을 읽어와서 쓸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이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컨텍스트는 결국 PCB 블록에 있는 그 자료 구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컨텍스트 스위치 즉 이전 상태의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가는 과정은 누가 해주냐면 OS가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OS가 하는데 이 OS가 하는 OS도 소프트웨어고 얘도 수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하는 과정에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버헤드다,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OS가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과정에는 CPU가 프로그램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하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OS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CPU 내부에 레지스터를 갖다가 두어서 메모리에다가 이 PCB 블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레지스터에서 이 PCB 블록을 바로바로 레지스터가 많아야 되겠죠. 많게 레지스터를 많이 둬서 바로바로 어떤 프로세스 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문맥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장에 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이랑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